그래도 뭐 고인이랑 좀 생전에 어떤 인연이 좀 있으셨는지. 아, 선생님은 사석에서 간혹 뵀었죠. 네. 뭐 그때마다 항상 뭐 후배들 항상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반갑게 먼저 이렇게 손잡아 주시는 어른이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뵙지도 못했던 분인데 오늘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온 국민들이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렇게 친분도 있으셨고 그러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생님은 그 시극인을 떠나서 우리 그 모든 그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상징적 그런 가치가 워낙에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그 분야가 어떻든 간에 모든 대중예술인들이 다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그런 한결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빈소안에서는 유가족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네. 어떤 말씀들 좀 나누시고 하셨는지. 글쎄요, 유가족분 이제 조카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십시오. 저희들이 모두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말씀만 했죠. 일단 뭐 고인을 이렇게 좀 황망하게 보내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고인한테. 고인은 뭐 어떤 선배셨는지 네. 뭐 이렇게 한번. 아, 뭐 선생님은 워낙이 워낙 겸손하시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 다 모두 뭐 아버지처럼 느끼고 그리고 어른이지만은 이렇게 친구처럼 항상 그리고 이렇게 그늘에 있는 그런 후배들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그 많이 그 격려와 그들의 그 손을 많이 잡아주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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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님 오십니까? 황 대표님. 10분 많으시네.
하고 있는 거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또 생각하다 보면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내려다보고 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쳐다볼 사람은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모두를 생각해라. 68년차 방송인 송혜가파를 별세했다. 향년 95세.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송혜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최장수 MC인 송혜는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검진을 받아왔다. 송혜는 올해 1월과 지난달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혜는 최근 전국모래자랑 제작진에게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는 의사를 전했다. 1927년에 태어난 송혜는 해주예술전문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1955년 창공학극단을 통해 희극인의 길을 걷게 된 송혜는 TV와 라디오 등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8년 전국노래자랑의 5대 MC로 선정된 송혜는 34년 동안 마이크를 놓지 않고 방방곡곡 관객을 만나러 다녔다. KBS에 따르면 송혜가 만난 관객만 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송혜가 전국노래자랑을 이끄는 동안 KBS 연예대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특별공로상, 백상예술대상 공로상 등 트로피를 손에 쥐었다. 또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